다이오! 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프라이데이 낮 스폰킨에 나오는 스키드와 펌프란 캐릭터입니다. 스키드 파트와 펌프 파트를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공동 파트입니다. 이름은 스키드, 펌프, 프라이데이 낮 스폰킨 2주차에 나오는 콜라보 캐릭터로 함께 사탕을 받으러 여자친구 집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 걸프를 가지고 오며 간식을 주겠다고 제안해서 고프에게 랩배틀을 걸게 됩니다. 원작자는 썰펠로로 그의 작품들 중 하나인 스푸키 먼즈의 캐릭터이며 원작에서도 무시무시 춤을 많이 추고 6월달이면 할로윈 마냥 분장을 하고 다닙니다. 여담으로 목소리는 썰펠로의 목소리입니다. 스키드 파트입니다. 이름 스키드. 나이는 6살이고 검은 단발머리이며 겁이 없습니다. 본명은 팬들에 따르면 베빌리입니다. 그 이유는 Totally Long에 나오는 장면 중 베빌리라고 언급되는 캐릭터가 있으며 이렇게 추정된 이유는 단발머리, 액자의 구조, 어머니의 머리까지 겹쳐져서 생겨난 뇌피셜인 듯 합니다. 그의 가족으로는 어머니 릴라가 있으며 할머니는 첫화부터 돌아가신 상태로 무시무시 춤을 추며 등장하셨고 아버지는 모종의 이유로 지하실에 죽은 채로 존재합니다. 여담으로 그의 어머니 릴라 또한 무시무시 나를 좋아한 듯하며 건축 관련 일을 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고양이파입니다. 펌프 파트입니다. 이름 펌. 나이는 7살이고 검은 곱슬머리입니다. 그의 가족 관계로는 누나 수지와 심장 약하신 할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그의 누나 학교 과제를 망친 전적이 있습니다. 공동 파트 자잘한 TMI입니다. 스키드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잠시 진짜 해골 모습이 되었었습니다. 프나펑에선 원작과 다른 점이 몇 군데 존재합니다. 처음 나왔을 때의 이름은 스키드와 펌피였던 것 같습니다. 팬텀 아케이드 말로는 스푸키즈는 펌프, 사우스는 스키드가 불렀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쓸 예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윅2의 배경은 사실 윅4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노래 스푸키즈에선 Trick or treat, smell my beat. 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립니다. It's Spooky Month! Hey!